일단 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에 친구를 부숴 때릴 거야. 와장창창! 자, 문을 당기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요. 또 내가 나서야 돼. 그러면은 무서워 보일 때는 또 이 귀여운 리본 머리띠가 있어요. 이거 막히면 이 친밀감이 싹싹 올라간다고 이제. 얘랑 가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랑, 얘랑, 슬라, 쟤랑, 조랑, 또랑입니다. 오늘은 슬미가 준비해온 TRPG를 해볼 거예요. 네. 처음 해봅니다. 처음. 떨려요. 옛날부터 이제 하자는 말은 나왔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PG는 처음이라 지금 하는 게 뭔가 제일 처음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TRPG 시나리오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본인들은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플레이어. 우리들은 다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 때문에 GM이라고 부르고요. No.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각자 우리가 게임할 때도 캐릭터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캐릭터를 네. 생성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건데 저는 하이퍼 버닝으로 할래요. 아, 너무 좋아요. 이 시나리오의 배경이랑 개요를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설명을 들어봅시다. 네, 배경은 현대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21세기 이때예요. 그리고 한국인 탐사자들이어야 되고요. 관계는 초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시는 캐릭터들이 다 초면으로 해요. 관계가 있어도 되고 초면이어도 돼요. 좋아요. 다 초면으로 할까요? 자, 플레이 타임은 20분에서 길어봐야 1시간이에요. 20분 너무 짧은데? 네. 추천 기능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는 뭐냐면 요 밑에 탐사자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다 기본치들이고요. 이게들은 다 기본 숫자들이에요. 다 기본 여기서 숫자들이고.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근력, 건강, 크기, 민첩, 외모, 지능, 정신, 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캐릭터를 짜면서 메이플 같은 경우도 마법사를 짜면 지능이 좀 더 높고 궁수를 짜면 민첩이 더 높고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요것들을 각자 캐릭터에 맞춰서 올리고 낮출 수가 있어요. 50이 가장 기본치, 네. 가장 제일 평범한 사람. 예. 그리고 90은 최상위. 최상위. 초고교급인가요? 신. 거의 국대급. 오케이. 90이 초고교급. 초고교급. 예.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생각하고. 보통은 80 정도까지 짜요. 80. 그래서 80을 약 최대치로 잡고 이제 50보다 더 낮아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하여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아지면은 키가 작아진다는 느낌이에요. 키가 뭐 중학생 크기로 작아진다던가 초등학생 크기로 작아진다던가 네. 건강이 낮아지면은 그렇죠. 말 그대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건강이 낮은 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플레이어 몫이지. 그렇죠. 플레이어. 어떤 식으로 안 좋을지. 오케이요. 어떤 식으로 안 좋을지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좋을지. 이제 캐릭터를 다 짜고 나서 소개할 때 설명해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력은 말 그대로 힘. 트름은 없어요? 트름은 추가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냥 물어봤어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셔도 돼요. 점프 스탯이 올라왔어요. 근력 10, 건강 100, 크기 만, 민첩길, 외모 200. 민첩이. 아, 민첩 1보리가 생각나서 중요한 거예요. 뭐죠? 여기는 5단이어야 돼요. 아, 5의 배수. 네, 5의 배수로 짜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이지. 민첩이 여기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왜 안 움직이잖아.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요. 정신은 이성치, 내 멘탈치라고 멘탈.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교육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초등학교까지 배웠는가, 중학교까지 배웠는가, 고등학교까지 배웠는가, 대학교까지 배웠는가, 석사인가, 오케이. 박사인가. 저게 사실은 막 초절도 되고. 이게 지능하고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배우는 거고. 학력. 예를 봐봐, 생각해봐. 학력. 대학교까지 배웠는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이제 교육은 높은데 지능은 낮은 거지. 부산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N과요. N과요. 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성은 여기 정신치랑 똑같은 값을 공유해요. 공유하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운, 가장 중요한 거. 정해주시면 돼요. 1부터 99까지. 99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아, 근데 99를 찍으면 하지만? 만들어서 못 찍는 거 아니야?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잘 분배를 하셔야 돼요.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미를 위한 낮춤선도 괜찮아요. 아, 일부러보다 외모는 아예 하락으로. 그렇지, 하고. 그런 느낌으로. 조마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고마해다. 기능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쭉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설명해 줄게요. 와, 자동차 운전 있어. 자동차 운전도 있어. 이거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 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생겼다거나 뭐 이제 키가 생겼는데 여기를 운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로 판정을 해서 성공하면 빠져나가는 거고 실패하면 차가 고장이 난다던가. 근데 이거 신나서 올려놨는데 시나리오에서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 아, 뭐 승마를 올렸는데 말 탈 일이 없잖아. 캐릭터 만들까요? 만들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조씨부터 만들어봐요. 아, 저부터요 그냥? 네. 이름도 바꾸고 여기 보면은 이름, 플레이어, 직업, 나이, 성별, 거주지, 출생지 다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인이고 저희 다 한국인이에요. 상사가 조마에다 조마에다 하실 건가요? 조마에다 간다? 진짜요? 그래도 한국인이어야 되니까. 아, 그래, 한국 사람이지, 우리. 여러분은 다 한국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플레이어는 본명인가요? 아, 플레이어는 본인 본명.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직업, 뭔가요? 장수. 아, 한국 현대물이라고요. 아, 뭐, 가능할 수 있지, 그래. 그러면은, 좋은은 원래 장수였는데, 지금 현대라서 장수가 안 되잖아. 네. 약장수로 가시죠. 나이는요? 나이는 한 스물... 나이는 그대로 갈래. 나이는 그대로. 성별 남자. 여자 하실래요? 여자 하실래요? 남자 할래. 거주지는요? 게임인데 이렇게 안 하냐고. 부산역 하실래요? 부산역? 부산역 2번 출구. 출생지는요? 출생지. 인큐베이터? 부산역 1번 출구. 너무 슬프잖아 저거. 출생을 1번 출구에 하면 너무 슬프잖아. 남은 포인트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포인트는 여기가 이 시트가 자동으로 개선을 안 해줘서 제가 개선해서 알았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자기가 캐릭터성에 맞춰서 이 직업이 지금 약장수잖아요. 약장수에 맞춰서 건강? 짜주시면 돼요. 일단 교육을 낮춰 일단. 여기 그냥 여기 숫자 이렇게 사시면 돼. 5요? 5? 못 살린다고? 너무 못 배워. 5는 언어를 못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알지. 길바닥에서 배운 거지. 아, 그러면은 10 정도로 해요. 10. 아, 좋아요. 그러면은 10 정도로 합시다. 대화는 가능.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정신도 10. 정신? 정신은 높아야지. 약팔라면. 약팔려면은. 이게 멘탈. 아, 근데. 오히려 지능이 높을 수도 있겠다. 말빨이 좋지 않을까요? 지능. 애매하게 좋은. 65? 65. 애매하게 좋아요. 뿔에 끌고 다니니까 근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력이랑 건강을 조금 높여줘. 근력이랑 건강. 65로 할게요. 65? 크기? 50이 딱 평균치. 평균치인가요? 응. 27살 남자의 평균인가요? 네, 그렇게 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민첩 해야지, 약팔라면. 아, 그렇지, 민첩 해야지. 60. 한 70 정도로. 아, 70, 70 좋아요, 70. 경찰하면 도망가야 되거든. 오케이요. 외모는? 외모가 좀 있어야지 팔지 않을까? 그치? 60 정도? 60. 정신은 50으로 두나요? 정신 50으로 두실래요? 멘탈 50 그냥 평균치 가죠. 그냥 평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 이상에 여기에도 50을 눌러주시고 50을 입력하고 50? 여기 또 시작에 또 50을 입력해주세요. 아, 이렇게요? 아, 좋아. 굿. 자, 그리고 본인의 이제 체력은 11이 된 거예요. 네. 자동으로 이제 됐고 여기 현재다 11과 10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운. 1부터 99까지 아니면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를 굴리는 걸로 하자. 운이니까. 아, 좋아. 아, 그러면 여기 운이, 여기로 운은 가서 운이지 그러니까. 아, 운은 운으로 뽑아야지. 여기에 요걸로 갑니다. 요게 복사할까요? 요게 아, 행운 써야지. 행운 이제 판정해주는 40이에요. 오! 사실 별로 있는 거 아닌가요? 평균보다 좀 못한 거잖아 사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저 위에 이 수치대로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직업 기능 점수랑 관심 기능 점수를 합쳐가지고 총 170점을 받았거든요. 네. 170점을 여기에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70이 있잖아요. 나는 관찰을 잘할 것 같아. 잘 볼 것 같아. 그러면은 관찰에다가 플러스 2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0의 값을 가져가는 거지. 오. 관찰, 감정이랑 관찰을 한 20포인트씩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30 나머지 130 남았어요. 말재주 있네. 말재주야. 말재주도 있고요. 매혹도 있고요. 130 나왔으니까 말재주를 한 40. 오, 40. 그러면 90 남았지. 90 남았어요. 설득. 설득 또한 40. 50 남았지. 50 남았지. 아, 요거는 심리학? 교육값을 그대로 따라가요. 잠시만. 심리학은 뭐냐면은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심리학을 굴렀을 때 내가 알려줘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쓸만할 것 같은데. 나 오히려 은밀행동 좀 그건데. 은밀행동 20. 은밀행동 나이. 30. 요 체크하는 거는 자기 이제 주요 기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도 유효 기능이 아니어도 굴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치들이 다 있기 그쵸? 때문에. 30 남았다고? 응. 오컬트는 어떠냐? 오컬트는 말 그대로 우리 귀신이나 아, 약장수니까 귀신. 오컬트 좋다. 뭐. 아, 오컬트 모르는 좋네. 미지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조사. 30은 오컬트에 넣겠습니다. 30 오컬트에 넣나요? 괜찮아. 30 넣자. 20만 넣고 매혹 10.
잠깐만 매혹을 25 좋아요. 진짜 상관없을 것 같다. 여기 이름이 조운이니까 아, 법자라리어 이제 피한다고 법률 올리라 그러셨네. 캐릭터 이름을 조운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캐릭터 이제 시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네. 이미지도 들어가는데 조자룡, 오늘은 이미지는 조자룡. 생략을 하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인이 만듭시다. 가인이 네. 할까요? 가인이 이름은 알폰소요. 알폰소 한국 사람인데요? 네. 어디 알시고? 기화했나요? 어디 알시고? 알폰소요. 직업은? 직업은? 문신 돼지국밥입니다. 와 그러면은... 직업이 어떻게 돼지국밥? 족복인 거야? 깡패! 깡패!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 맞아요? 아 그러면 이름을 네 갑석이로 하겠습니다. 갑석이? 김갑석이. 김갑석. 네. 아 좋아요. 몇 살이에요? 나이는 35. 오. 성별은? 남자. 남자. 노주지는? 부산진구. 부산진구. 출생지는 나이트클럽. 네, 태어나 만들어진 데가 아니고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알겠어요. 부산 나이트클럽. 알겠습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다. 엄청나게 진짜다. 무서운 사람이 왔어요. 근력 90. 근력 90. 거의 마동석인데. 네. 아 그럼 근력 80. 80. 근력 80 하고. 80. 건강해요? 건강 70. 크기 커야 돼. 크기 커야 크기 돼. 크기 커야 돼. 90. 크기 커야 돼. 90은 너무 크다. 85 합시다. 85. 85. 어. 85 정도면은 어. 한 195. 네, 거의 한 195, 200? 외모 26. 외모 20. 네, 외모 20으로 가고. 지능은요? 지능, 그래도 깡패 은근히 좀 있었으니까 그냥 50으로 내두고. 아, 지금 기본을 낮출까요? 15 정도? 어, 15로 아, 가고요. 약장수보다 더 많네요. 약장수보다 더 배웠네요, 그래도. 저는 졸업했겠죠. 민첩이 한 60 정도.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나봐요. 민첩해요? 마동석 민첩하잖아. 아, 휴식하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요 정도 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50. 가인 언니는 총 160점을 쓸 수 있어요. 예, 왜 난 쟤보다 적지? 이 생에 면허 따면. 저거 그것 때문에. 어, 언니 체력 진짜 높다. 15예요. 아까 얘 11인가 봐. 운. 언니도 굴릴까요? 나이스. 내려주세요. 가인이 운은? 40 똑같아. 오, 똑같아요. 40. 어, 그렇네. 일단은 근접전 격투. 예, 50줍니다. 좋아요. 50을 준다고요? 네. 160 중에요? 자, 그럼 네. 75에요. 총 숫자가. 110 남았어요, 110. 손놀림. 손놀림에 30 줍니다. 어. 손놀림은 예를 들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요. 아, 마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80 남았나요? 위협 찍어야지, 위협. 아까 위협 있었어. 아, 위협 좋죠. 위협에 저. 지선이 언제 왔어? 위협에 30 줍니다. 김진수한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오토바이 몰아야 되니까 자동차 운전. 자동차 운전하자. 맥너스야? 50 남았습니다. 50. 50 남았죠? 네. 자동차 운전이랑 재력. 아 재력 좋죠. 재력은 왜 안 돼요? 아 재력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게 0으로 시작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럼 추적에 10 주고요. 아 추적은 네. 많이 말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 필요하지. 열쇠공에 10 주고요. 열쇠공은 이제 열쇠로 문 여는 거예요. 지금 계약질이 남은 거 트름으로 하자. 나 이제 몇 점 남았죠? 30 남았나요? 30 남았어요. 트름, 30이에요? 트름. 듣기? 듣기도 됐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에 15, 자료조사에 15 주겠습니다. 좋아요. 자료조사는 뭐예요? 어때, 사도? 자료조사는 이제 서류 보고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왜 했냐고 이 사람한테. 아, 난 좋아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만족스러웠나요? 김갑석 씨가 만들어졌어요. 짝짝짝짝. 35살 부산 진구 출신 깡패. 나! 내놔! 여기 행운 요거를 누르면 진선이가 아, 축입니다 행님. 그럼 제가 다음은 누가 할까요? 좋아요. 엉덩이 여자. 봐요. 귀영녀. 방귀영. 저는요. 방엉녀. 권. 권. 엉녀. 한국인이니까. 권지엉. 이봐요. 왜요? 무슨 말을. 나은이. 아, 나은이 좋아요. 오케이. 직업은 아무거나 되잖아요. 귀여운 엉덩이 여자. 뭐든 가능해요. 귀여운 엉덩이 여자.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영어. 이름, 태연, 직업, 아이돌 겸 연예인. 이봐요. 웹 모델 소설 지망생. 아 어, 좋아요. 나이는 24살. 24살 여자고요. 자야 네. 서울 목동 살아요. 오 서울 사람이군요. 출생지는요? 독일에 태어났어요. 아 좋아요. 아, 완전 그거다. 어. 오타쿠. 오타쿠 소녀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 메이비가. 아 그럼 아예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자. 아 좋아요. 일본 동네 일본 하라주쿠에서 태어났어요. 하라주쿠. 얘는 개멸치. 40.
건강은? 건강은 30 해야지. 건강 왜 써서 아직 지망생이잖아. 40. 크기도 작아야지. 크기 작아야지. 40. 키는 왜 써 해요? 지능 높아. 교육을 잘 받았어. 교육을 잘 받았어. 교육을 한 70, 80? 80으로 가자. 80 대졸이에요. 대졸. 멘탈로 세요. 역시 하라주쿠에서 갸루 안 지고. 하라주쿠 갸루. 갸루. 예쁘다. 외모는 한 65 정도. 민첩. 타자가 빨라요. 55? 빠라 민첩이 5만 높자. 그럼 건강 더 나쁘게 하자. 30 그래. 정도. 건강 30? 아 너무 멸치인가? 잠시만요. 건강 45 그럼 근력을 30으로. 35 근력 35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예린 언니는 체력이 8이야? 근데 마력이 높다. 그러면 주사위 굴려볼까요? 주사위 굴려볼까요? 아니야! 행운 치면 돼. 30이에요! 내가 제일 낮아. 영영. 저 몇 포인트 해요? 예린 언니는 잠시만요. 아까 앞에 사람들이 잘못 계산됐나? 왜? 예? 잘못 봤던 것 같아. 내가 남은 점수가 아니라 앞에 더해지는 점수를 봤던 것 같아. 저는 몇인가요? 원래는 언니 숫자치가 맞거든요, 지금. 응. 아, 그럼 우리 걸 나중에 언니들 거를 다시 짭시다. 두 명은 다시 합시다. 원래 많이 쓸 수 있는데 430 쓸 수 있거든요. 430이요? 300 정도는 넘어야 돼. 근데 뭔가 이상했었어. 존나 감성적. 그래 관찰력 일단 감정 50 찍어. 감정은 그거예요 언니. 보석 감정이라던가 감성. 그림 감정이라던가 그쪽을 이제 감정할 수 있는 나름 거예요. 나름 필요한 거지. 너 언어를 좀 높여야지 너. 언어 모국어 이거? 언어를 원래 없네. 아 교육값 그대로 가져가요. 교육값 그래? 그대로 가져가는데 교육값보다 훨씬 더 높여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 80이잖아요. 네. 근데 언니가 10을 더 부여하면 90이 되는 거지. 80이니까 그럼 한 15만 빼서 그러면은 이 정도면 거의 신화생물인데? 아 그래요? 80 그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80 그대로 하고 나는 응급처치를 잘해요. 응급처치에 30 넣을게요. 좋아요. 발효조사 나도 잘해. 50만큼 넣어. 좋아요. 정신분석이 있네? 정신분석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성이 많이 깎였다거나 네. 살짝 심리치료사처럼 배씨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국밥 먹던 때를 생각해봐요. 할매 돼지국밥. 자 그러게 만약에 저렇게 성공을 했어 숫자가 그러면 저렇게 된 거야. 치료를 해준 거야. 알겠어. 그럼 50만큼 넣겠어요. 심리학도 한 30 정도. 맞아. 듣기를 잘해줘야지. 듣기하고 말 재주가 있어야지. 그럼 이거 50씩 넣을게요. 네. 좋아. 관찰력에 한50 넣을게요. 네. 아 포인트 많구만. 70. 언니가 정신력도 확 높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을 수 있어. 너 설득! 손놀림 위에. 아니면 손놀림도 괜찮지? 타자를 빨리 친다고 했었으니까. 손놀림에 30 찍고요.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 덕배를 꼬셔야 되니까 매혹을 한 20 정도만 올려. 갑석이. 이름 난 모르겠네. 20을 더 찍으면 돼. 그럼 설득에 20 찍겠습니다. 좋아요. 끝! 네. 좋아요. 네 번째 캐릭터. 자 그 다음은 또띠가 할까요? 할까요? 또띠 하자. 또띠 이름 뭐 할래요? 역해 만들자. 역해. 역해 만들자. 역해 하나 만들자. 왜 역해가 돼야 돼? 내가 역해를 해야 돼? 아니 지금 남캐가 둘이니까. 네가 역해 할 수도 있지. 비율을 맞춥시다. 너 말할 때 나중에 연기 다 해야 되죠 우리. 응. 완전 완벽하게 연기해야 돼. 오늘 연기 대상. 유명하지. 오늘 연기 대상 주식쿨 한 박스. 그래. 민 씨로 하자. 민. 민초희. 맘에 든다. 지금 뭐예요? 지금 뭘로 할 거예요? 베라 알바생. 베라 알바생.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이 21살이냐, 22살? 여자고요. 범어사에. 범어사에 사는데 베라 알바생. 그럼, 아, 출생시를. 출생시 부산 범어사. 그럼 부산대학교 앞이라고 하죠. 그래. 좋다. 자. 나도 이상한 데서 들어가서 야 이거 벨 알바생 근력 높아요. 아 그치 근력 높지. 70 정도로 할까요? 그래 70? 좋아요. 이제 나머지 또띠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건강. 일단 좀 건강하고 싶어 나는. 70? 아, 그래? 65? 아 60 하자. 60? 60. 크기. 평균인가요? 평균. 나도 50. 민첩 해야 되나? 아이스크림 빨리 붙어야지. 빨리 민첩. 움직여야 되잖아. 오케이. 일할 때? 민첩 해야 되네. 70. 그러니까. 좋아. 외모 지능은 뭐 평균에 상관없지 않은데. 멘탈 강해야 멘탈 돼. 줘야지. 멘탈 줘야지. 근데 멘탈이 오히려 약해서 31 데이 때마다 존나 힘들어. 아, 오케이. 31 데이 때 정신 나갈 것 같아. 35. 35. 오케이. 교육은 근데 평범하지, 대학이니까. 그냥. 평범. 그냥. 60 정도. 응. 60? 메랄바상 힙 커야 된대. 아, 맞다. 아니면 그래? 아이스크림 통에 매달려야 돼. 그럼 55 정도로 55. 조금만 높일까요? 오케이. 체력은 11이에요. 또띠 운을 시험해 볼게요. 네. 나 운 좋을 것 같아. 여기 떴어요. 25?
운이 점점 많아진다. 이거 너무 많아진다. 이거 알고리즘 이상한 거 같아. 또띠가 쓸 수 있는 점수는 340점.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적어? 베라 알바생 초이 씨 어디 찍을래요? 손놀림 일단 갑시다. 손놀림 좋아해서 그치? 한 50 주자. 50? 건강하지만 운은 나쁜 베라 알바생. 말재주. 그게 당신의 컨셉이군요. 아, 말재주 잘해야지. 말재주 한 30 주자. 30. 추적 막 어디서도. 추적 오르기 어때요? 오르기 그거 그 엑시트에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클라이밍. 클라이밍이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아, 뭐. 아 클라이밍이 취미인. 아, 그래서 팔 힘이 세져서 야 니 베라 알바면 진짜 잘하겠다 소리 듣고 아. 어? 아 그런가? 해볼까? 아 그럴 수 어떻게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너는 회계를 좀 해야지 정산해야 될 거 아니야. 한 40 주자? 아까 뭐 하라고? 회계. 왜냐면 알바 끝나고 그거 돈까지 해야 된다. 정산해야 될 거. 좋아요. 20 정도 주. 20 주자 그래. 파트타임 정산 안 돼. 미치겠네. 관찰력 한 30. 30 좋아요. 응? 이제 뭐 해야 돼? 설득 같은 거 어때? 진상 아, 설득하자 그래. 설득을 하자. 한 50 정도 주자. 설득 50 주자. 예술 공예 이런 거 있어도 되지. 어때? 최면수. 아니면은 어때? 아니면은 외국인들도 손님으로 올 수 있잖아. 외국어 써도 아~ 돼요. 언어 외국어. 일본어 말래. 야야 일본 출신. 아 아니구나. 아, 내가 일본 출신이야. 출신이야. 네가 하라주고 캬르. 캬르. 제빵 능력 이런 거 어때? 아 만들어도 아, 돼요. 좋네. 충분히. 예술 공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직업 5거든요. 아~ 그래서 면허 땄어요? 아 면허 있어요. 그냥 알바 할 때 운전하면서 갈 수도 있지. 그렇지. 한 심리학 30 주자 그냥. 심리학에 30. 오. 모든 시나리오 가든 다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식인데? 위협 어때? 진상한테 위협을 넣어. 아 나쁘지 않지. 내가 30, 깨버린다. 위협 30 넣자. 다 넣자. 알바 할. 위생. 일단 이제 끝. 아직 작별하시면 민초 넣을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만들어졌고 이제 마지막. 자 이름 뭐 하실래요? 이름 뭐 하실래요? 김직지심 진료 잘 이름 맞아. 아니잖아요. 그 손 고장난 벽지. 그러니까 손 고장난 벽지 같은. 아니 근데 그분은 실존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갈시로 해주세요. 제갈 독고다이. 제갈 독고로 해요. 좋아. 직업은요? 직업 졸부. 졸부. 나이는? 45. 졸부. 나 파베스. 해운대 마이린 시티. 출생지 개근 백병. 5층 분만실. 드디어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드디어. 자 힘세요? 힘 없어요. 돈만 많아요. 아. 건강은 좀 좋아요. 왜냐면 돈 많아서. 키 커요? 아니요 돈만 많다니. 50 평균. 못생겼죠? 인처 평균. 20. 야 20이면 많이 못생겼는데? 근데 진은 영악해야돼. 근데 영악해서 돈 관리 잘하고. 지능이네. 지능 이런 걸 엄청 70. 아 지능 70. 정신 멘탈 좋아요? 멘탈 애매해요. 애매해요? 45. 45. 진짜 애매하다. 교육 잘 받았어요? 교육 그거 옛날에는 학원 선생님한 천재 찔러주면은 서울대 정원 미달 이런 거 차릴 수 있거든. 아 65. 그러니까 서울대 누에 학과 이런 거. 아, 조랑말 포경학과 이런 거요? 아, 네. 오케이. 65. 운! 행운 봐야 된다. 행운 던져드릴게요. 던져줘요. 저 바로 밑에 있는 설정상 운이 좋긴 해야 되는데. 70! 졸부가 야 해문 70! 졸부야 졸부없다 70이 뜨다니? 내 25는 도대체 뭐야? 자 체력은 11이고 마력은 9네요. 니는 능력치가 높은데 운이 없어갖고 배라 알바생하고 있는거 운이 저 졸부인거야. 개얼마다. 자 몇 포인트예요? 400포인트 쓸 수 있어요. 이거 스티커 400포인트. 메모로 바꿀게요. 아 체력 있다. 체력 맥스로 합시다. 맥스 몇이에요? 100인가요? 99요. 사실 다른 능력치 별로 필요 없거든. 승마! 야 승마! 승마 50 정도 줄까요? 아, 50 주죠. 자동차 운전 경찰이는 좋겠다 돈 받고 아니 기사 쓰는데 자동차 운전 높일 리가. 옆에 드래곤 키우시나요? 그치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운전을 할 필요가 없지. 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남은 거 다 채우죠. 그러니까 저축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저축. 아, 그 회계 아니야? 저축. 저축이랑 회계 이런 거 아니야? 회계로 그러면은 50 정도 줄까요? 회계 50 주죠. 개열받네. 이 아저씨 어따 쓴? 이 아저씨 어따 쓴? 쓸데없는 뭔가 쓸데없는 오카트에 빠졌다. 신의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거야. 미신을 많이 믿어. 아 그러니까 포인트 타르겟 46 정도 줍시다. 근데 왜 애매하게 6이 남은 거야? 아까 90 주죠. 아, 그다음 뭐 하지? 말재주 좀 높이게 좀. 말은 잘해야 돼. 말은 잘해야지. 못생겼는데 매혹 높으면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어? 이 남자 몇 줄까요? 이 남자 말재주? 매력 있는 걸? 30 주죠.
제주에 30을 주고 어? 선동 선동이 어딨어? 만들자 선동은 말제주에 좀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아니면 설득에 해가지고 선동을 이제 그대로 써도 돼요. 네. 설득 한 40주죠 이 사람들 설득력 되게 높다 근데 근데 졸부가 말하면 들을 거 아니긴 해. 법률? 법에 바삭해서 바삭해야지. 그러면 45 정도 줍시다. 남은 거 와 법률 쓰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쓸데없네. 동물 다루기 이런 거 어떠세요? 동물 키울 것 같지 않아? 아, 동물 다루기. 동물 다루기. 그러니까 동물 키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개코 이런 거 50. 키우는 거지. 파충류. 아, 다시 5 더했다. 끝. 아 근데 감정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석 감정? 졸부인데? 아, 맞아 졸부인데 저런 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보석 동물... 감정, 그림 감정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동물에서 몇 배일까? 아니 졸부는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건데. 됐다. 졸부 완성. 자 그러면은 에디 이름 뭐였노? 제갈도 근데 또 잘하면은 저게 진짜로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는 이유가 교육이 엄청 낮거든요 지금. 아 이게 배율 뭐 그런 게 있나? 네 배율 따라서 되는 거라서. 아니 저 고주시랑 출생지 아니 출생지 너무하잖아 저. 바꿔줄게 출생지. 근데 얘는 호박라이트인데? 호박라이트 더 좀 심해! 호박라이트 더 좀 심해! 교육이 낮아서 아, 저게 숫자가 맞을 수 있어. 아 그래 맞다 170 맞아. 교육이 낮아. 맞아? 어 그럼 교육이 낮아서 170이 맞아. 교육이 중요하구나. 캐릭터 자기 각자 캐릭터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아. 됩니다. 시작! 하세요. 빨리 해! 어? 아 하라고?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자는 자룡 이름은 좋은, 저희가 바로 좋은 자룡. 옛날 태어났으면 장수가 되었을 텐데, 지금 태어나서 약장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우리 모두 장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갑석씨. 갑석씨. 마! 니네 누군지 알아! 비키란 마! 어? 니네 누군지 알아! 어? 쩌지란 마! 갑석씨였습니까? 갑석씨였습니다. 화만 냈잖아. 네. 끝날 때쯤 다 나가야겠다. 자 다음은 나은씨. 저 웹소설 지망생이고요. 24살입니다. 이름은 권나은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파라주코 했을 때 말하는 갸루 거의 가시지. 민초희 씨. 벌써 머리. 아, 여대생한테.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초희고요. 베라 알바생. 모습이 많은 친구인가 봐. 베라 알바를 그치. 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서비스지. 안녕하세요. 퇴갈 덕거라고 하고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가지고 아, 돈은 좀 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 충숙이 아줌마잖아. 저 기생충 충숙이 아줌마잖아. 제가 두고 간 게 있어서. 좀 더 여유 넘치게 해주세요. 그치.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제가 덕거라고 하고요. 막 돈은 좀 있는데 막 사실 아닙니다. 해운대 제니스 안세가 92평쯤 되는데. 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누구는 부산역에 사는데. 부산역에 사는데. 자,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드디어 만들었어. 만드는데 30분 걸렸다. 자, 원래 만드는데 오래 걸리긴 걸려요. 자, 이런데 20분 만에 끝나면 어떡해요? 20분 만에 끝나면 다른 시나리오로 또 갑시다. 약장도 왔잖아. 이거 써 있어. 아, 클러치 하나, 클러치. 아, 내 방에 그거 있어. 그게 나을 것 같아. 가인이도 클러치 챙겼어. 나 선글라스 없냐? 선글라스. 선글라스 저기 있어. 아 선글라스 나 내 가방 안에 있어. 나 내 가방 안에 있어. 내 가방 안에. 슬미 가방 안에 침이 있대. 근데 이 머리띠 빼자 잠깐. 근데 개열받네. 와 개 무섭다. 사람 죽여봤을 것 같아. 너 쳐다보노. 베라알바생 뭐 수컷 같은 거 다 손가락 들고 있잖아. 베라 손가락 없어. 이거라도 들고 아니, 있을래? 너는 베라알바생이 수컵을 들고 돌아다니고. 메이플 스라벨도 아니고. 아 이건 뭐야 무슨. 뭐 수백 찾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이제 여기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캐릭터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 나오는 값들이 중요해요. 아 이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아 개웃기다. 아 갑석지 너무 무서워. 장이슬해. 니네 눈지 않아. 왜요? 네, 아닙니다. 아, 좋아. 제가 이쪽에 있고 또띠가 이 사이로 가. 또띠 좀 돼.
그러면은 가기 전에 조금만의 안내를 하고 갈게요. 네. 아까 여기 이성치를 했었잖아요. 네, 이성. 이성치를 했는데 여기 다들 기본 흠치 값이 시작이 다 다르잖아요. 네. 주사위가 굴렸을 때 실패를 하면은 이성치 같은 경우는 깎이게 돼요. 잃는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충격받은 일을 겪었으니까. 시트에다 갱신을 할 건데 자기 앞에 있는 숫자보다 낮아지면은 광기가 걸려요. 버스커가 되는군요. 광기가 걸려서 그 광기는 이제 주사위가 굴려져서 특정한 값이 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폭력이 뜬다던가 졸음 이런 게 뜬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분 동안 지속이 돼요. 예를 들어 10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10분 동안은 자기 이제 롤플레잉을 할 때 참가를 해서 해주면 좋아요. 5명 다 광기라는 거. 5명 다 광기. 사실 그럴 것 같긴 해. 아 잠시만 이 채팅창 크기가 신경 쓰인다. 수영 그려주고 싶다. 진짜. 수영 그려줄까? 이렇게 그리나요? 이방수요.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방수요. 아 그거 넘어가지 마. 멕시코인이 됐네. 아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있어봐. 그냥 빡뿐데. 그냥 뭐 묻는 사람. 약장수님 너무 행복해 보이네. 그냥 뭐 묻은 사람이잖아. 닥터 히로루크 같아. 그냥 약장수잖아. 맞네. 아 다행이다. 인간이 언제 죽는지 아나. 약장수 같아. 독이든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아 가이나 와봐 흉터 그려줄게. 갑수? 갑석씨. 갑석씨가 갑석씨. 제일 아끼는 가방이야? 구역은 구찌 클러치 아닙니까? 갑석씨 개무서워. 준비성 완전 철저한데? 갑석씨 개무서워. 와 개무서운데? 니네 누군지 알아! 흉터 어디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아 너무 무서운데? 조씨 너 수염 났어.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또띠 혼자 넘어냐.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범죄잖아요! 막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자 합시다! 깡패가 다 이렇지 뭐. 깡패에 대해 넘어가고 당겨놔. 길가다 칼 맞는다. 자 일단 시나리오 개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인님 왕자 여러분에게 주사위 값에 대한 걸 말을 해줄게요. 네, 말해주세요. 자, 주사위 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초희 씨가 관찰을 한다고 칩시다. 네. 자, 관찰을 하면은 여기 초록색깔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아, 여기 초록색깔. 네. 그리고 여기 보라색깔은 어려운 주사위라고 해가지고 네. 보너스 주사위를 받았거나 페널티 주사위를 받았을 때 굴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굴려볼게요. 네. 지금 떴잖아요. 관찰력이 55를 가지고 있고요. 네. 27 같은 경우는 27보다 낮게 뜨면은 네. 이렇게 어려운 성공이라고 떠요. 11보다 더 낮게 뜨면은 극단전 성공이라고 떠요. 1이 뜨면은 대성공이에요. 즉 주사위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공인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성공이 뜨면은 기본 주는 정보보다 조금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극단적이 뜨면은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대성공이 뜨면은 완벽하게 퍼펙트한 정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작입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개요를 설명해 줄게요. 자 제목은 한국인은 절대 못 깨는 시나리오고요. 약칭은 한국당함이에요. 예. 그리고 라이터님은 오로라씨예요. 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다섯 분은 눈을 떴어요. 어디고? 새하얀 방이에요. 아 너무 싫어. 바닥에는 가만히 있어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저 새끼가 했던 걸 나한테 몇 년 전이야. 자 시작할게요. 아 이게 시작인가요? 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눈을 떴고 새하얀 방이고 바닥에는 가만히 있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해도 되겠네요. 아이고. 여러분은 모두 다 초면인 관계입니다. 아저씨 뭘 그러면 내 물건이다. 어디 갔어 이게? 아 뭐 잃어버리셨어요? 사부작 되지 마라! 머리 아파 죽어! 아우씨 너무 달린다. 뭐좀 없어진 것 같은데? 아 머리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먼지 마라. 아 이거는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얘나 안 가나 굿즈를 하면 부채 내게 그냥 부채가 아니야 이게. 에이 마! 시끄럽다고! 내 지금
아니 열이 많이 오르셨네. 이런데도 이런 머리에 오른 열도 이 부채는 내려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일반적인 문제. 하나 더 봐라. 아 여기 이 써보는 건 잘 공짜야. 써보는 건 공짜. 아니. 써보는 거 내가 돈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떡하나 이거? 반가격만 더 내면 두 개 사라지네. 아유. 아저씨들이 다 이상하실 밖에 없어요. 어린 너무 자식이 버르장 말이야, 깜마. 나이 먹은 나이 먹은 게 유세예요. 꽤나 예쁜 걸. 그 참이 아저씨도 결국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네? 주변을 둘러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뭐든 거든 다 판정을 해서 저한테 욕을 하면 돼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빠가. 꼬라지 보이겠네. 다 깡패네 깡패. 네 깡패라는 말 되게 싫어한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해? 오빠라고 불러. 그냥 갑자기 오빠라 해 인마! 몇 살인데 양심도 없이 오빠라 하락합니까? 마음만은 말 청춘이지. 아아 못하겠다. 그럴 때 우리의 피부를 진짜 이상적으로 돌려주시니 수딩제. 아 이걸 잘 고르셨네 지금. 이거 지금 덤으로 세 개 더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원래라고 이거 하나밖에 안 줘. 원래 하나씩밖에 못 사는 건데 이거 두피에 말라도 돼요 두피에. 아 두피도 좋고. 도입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흉터도 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난 실제로 본 건 아니야 이건. 이거는 실제로 본 건 아닌데. 잠깐 저쪽에 계신 아리따운 아가씨는 말이 없어. 말이 왜 말이 없지? 아 여기 아저씨들 너무 무서워 보여가지고. 아저씨라 하지 말고. 아, 형. 오빠라 그래. 형. 근데 아니, 왜 오른팔... 무서워 보일 때는 또 이 귀여운 리본 머리띠가 있어요. 어? 이것만 끼면 이 친밀감이 싹싹 올라간다고 이제. 가져. 자, 다 살 수 있다. 잠깐! 저 조사하겠습니다. 네. 뭘 조사할까요? 방에 문 같은 거 없는지. 자, 그러면은. 전 건나는 거. 관찰 해봅시다. 자, 굴려주세요. 이거 굴리면 되나요? 네. 옙! 성공! 와! 오! 자, 그러면은. 잠시만. 그럼 나만 보나요, 결과를? 네, 언니만. 근데 그걸 알려줄지 말지는 그거. 알려줄지 말지. 그니까. 플레이어들은 다 듣게 돼요. 그치. 근데 아. 캐릭터는 이제 모르겠지. 캐릭터들은 모르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김가인은 알지만 김갑수는 모르. 네, 그렇죠. 김가인은 알지만 김갑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김갑수한테 알려줄지는. 난 그... 언니가 결을 정하는 거예요. 갑석 씨. 자, 주변을 둘러보면은 요 방은 새하얀 정사각형의 방이고요. 네 벽에는 각각의 문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전히 가만히 있어라는 문구가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아저씨들 보니까는 문이 벽에 지금 하나씩 다 있잖아요. 문이 네 개인데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이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명은 여길 지키고 한 명씩 문을 다 열어서 가보는 게 어때요? 찢어져서. 갔다 와. 뭔데 명령이야. 네. 어린 놈의 자식이. 그럼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있을 테니까 갔다 온나. 아저씨 가오 없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온나. 네 뒤는 내가 지켜줄게. 뭐 카페가 이렇게 가오가 없어. 마! 나는 카페란 말 제일 싫어한다. 됐나? 오빠! 오빠가 이쪽 문 한번 가둬. 난, 난 저쪽 가든가 여기 있든가 할게. 네 여기 이름이 뭐라 했지? 난 나은이다. 권나은이. 네. 오박라이트문 내 찾아라. 그럼 저쪽 갈게. 동쪽 갈기가 동쪽. 아 그래. 문에는 1, 2, 3, 4번이 적혀있어요. 1번 갈기가. 1번 가지. 그럼 오빠 1번 가고 아저씨 어디 갈 거야? 넌 어디 갈 거야? 나 물건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저 그 공짜로는 못 가지. 아저씨 그 뭐냐 계좌번호 줘. 아이, 그러면 가도 되잖아. 아, 그러면 가지. 아, 나 3번이 번, 그렇게 좋더라. 3번. 아, 3번으로 가볼게 내가. 아, 자, 그러면 혼자 방에 가나 아니면 다 같이 가나요? 혼자. 이 아저씨는 1번. 혼자 가나요? 네, 다 한 명씩 혼자 갈 거고요. 이제 2번, 4번에 누가 갈 건지 말해야 돼요. 아저씨 여기 있을 거예요? 아저씨 더 줄게. 아니 돈으로 다 하려 그래요. 내가 막 해. 아니, 자 과연 그 돈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는. 아 그럼 돈 한번 굴려봐요. 어, 잠깐만 굴려봅시다. 돈 굴려봐. 돈 주실 거예요? 그 돈 돈 얼마나 나오는지. 어 돈 돈 보고 한번 갔다 와보죠. 야 아니, 그래 돈 네. 얼마 주는지 네. 한번 볼까요? 보자 보자. 자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자 재력을 재력 99입니다 자, 지금. 과연 얼마를 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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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중고차.
56. 아? 보통 56,000원을 주신 건가요? 56만원을 주신 건가요? 얼마를 주셨다고 하실래요? 562. 이번 갈게, 내 이번 갈게. 네, 이번 갈게. 수준이 다르네. 아저씨, 혹시 제 4번 가도 될까요? 내가 1번인겨. 그러면, 오케이, 그렇죠. 아저씨는 약간씩. 아! 오빠! 1번인겨. 낙치라, 임마! 1번인겨. 잠깐. 허방라이트 어디라고? 내 허방라이트 부산점이지. 내가 다음에 가서. 그 돈베린 형 그러니까. 알지? 네 사장님 기다릴게요. 그러면 그럼 한 명씩 해요. 그러면은 갑석 씨가 먼저 1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1번 방 문은 쉽게 열려 있어요.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만이 덩그렇게 놓여 있고 그저 새하얀 벽일 뿐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언니. 테이블을 일단 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에 테이블을 부숴때릴 거야. 와장창창! 테이블을 왜 부숴? 무려 왕패가 아니라 파괴신이네. 무서운 사람이잖아. 그냥 빡쳐가지고 테이블 부숴주세요. 자, 키라이먼! 1번 막몽도 부서지고 테이블도 부서졌어요. 네. 저 와주라노 저. 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집겠습니다. 어, 집어요. 집어서? 집어서? 뭘 할까요? 먹나요? 한번 보지. 한번 보나요? 자, 그럼 그 종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적혀 있어요. 사랑스러워. 그리고 펜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거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그 밑에 내가 이거 쓰겠습니다. 뭐라고 쓰나요? 좆까. 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좆까래요. 네. 자, 그렇게 적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그럼 2번 방에 들어가신 분은 누구죠? 저예요. 나은입니다. 나은이가 들어갔어요. 자, 문은 역시 쉽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정집인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집이 나왔구네. 네, 가정집인 것 같아요. 자, 가정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가가 울려요? 네, 벨을 눌렀어요, 제가. 아. 예. 저 바로 앞에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에 들어섰고요. 여느 아파트와 비슷하게 거실에는 소파와 TV가 보입니다. 자, 그 외의 방은 보이지 않아요. TV를 켜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갔나요? 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죠? 문을 활짝 열고 닫히지 않도록. 아하. 헙. 들어왔어요. 신발 신고 들어갔나요? 네, 신발 들어갔나요? 신었어요. 신고 들어갔나요? 저는 하라주쿠 갸루이기 때문에. 갸루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 자, 그 외에 방 보이지 않고, 자, 소파에 앉았나요? 아니면 TV를 켜보나요? 소파는 굉장히 푹신합니다. 아따 좋다. 자, 그리고 TV를 틀어보나요? 띡. TV를 틀어보면 아침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수미 임신했다는데. 마치 며느리의 뺨을 쫙 하고 갈기는 시어머니의 여련이 보이고 있어요. 연기를 참 잘한대. 자, 그럼 계속 TV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오나요? TV를 끄고.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럼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고요. 자, 3번 방으로 가나요? 약장수예요. 아, 나 가는 거야? 자, 3번 방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어, 뭐야? 아이, 열쇠 따는 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내 집에 놔두고 왔네. 어, 문따기 스킬 있지 않아요? 나 문따기 없어. 내가 문따기 있어. 아, 이게 있구나. 그, 여, 문이 잠겼는데요? 들어가기 싫어서 뺑기 쓰는 거 아닌겨 또. 아이, 내가 돈을 받으면 확실히 하는 사람이야, 이게. 에이, 계산은 정확하다고. 아저씨, 문 딸 줄 몰라요? 생긴 게 문 잘 딸 것 같은데. 왜 잠겼지? 이거?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마라. 오빠가 다 잘할 것 같다, 이거지. 아저씨, 아까 돈 안 받았지? 나 아저씨 챙겨줄게. 가면 돼. 한번 딱 몰란겨 내가. 아, 따보자. 갑석이가 문을 딸 수 있나요? 자, 3번 문을 그럼 따보나요? 네. 자, 그럼 뭐로 따보나요? 어, 제 주머니에 있던 열쇠 따기 키트로. 자, 주머니에 열쇠 따기 키트가 있었나 없었나? 네. 주사위를 행운으로 한번 판정을 해봅시다. 한번 몇 넘어야 돼요? 40을 넘으시면 이제 40 아래로 나오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 성공했어! 어? 오! 있었어.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열쇠 따기 키트로 자, 열쇠 따기 키트 열쇠공 사용해봅시다. 11이네요. 성공할 수 있을까? 없지 않은데? 아! 실패! 아저씨 뭔 된 거야? 오빠 뭐야! 능력 있는 척 다 하더만은. 열쇠 따기 키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지 않은 모양인데 아무래도. 아저씨 그럼 안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겠네. 자, 실패했을 때 방법 한 개. 다른 기능치로 시도를 해보거나
네. 두 번째, 강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네, 한 번 더 하는데 대신에 이때는 페널티가 붙어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럼 언니가 가지고 있는 열쇠 키트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근접점 격투로 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기능수를 써도 돼요. 그냥 빵가쁘가 그냥 문 손잡이로 부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근접전을 쓰나요? 아니면은 근력을 쓸까요? 근력 쓸까요? 좋아요. 힘으로 한번 열어봐요. 80에 근력으로. 자, 가봅시다. 근력. 80보다 낫겠지. 극단적 성공! 아이고, 뭐야. 문을 아주 멋지게, 퍼펙트하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몸이 나쁘면은 머리가 고생한다고. 아저씨 몸이 좋잖아요. 그냥 안 맞는데 힘이 좀 세네. 아저씨 혹시 평소에 뭐 드시는 거 있나? 그 우리 쪽 제품 드시는 거 같은데. 흑효모 아르기린가? 아니 근데 민초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고. 민초는 우리는 안 다뤄. 아저씨 민트 초코 드세요? 안 먹어 그런 거. 그럼 들어갔다 오세요. 아,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들어가나요? 네. 자, 들어가면은 다시 테이블이 있고요. 하얀색 방에 하얀 색깔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일본이랑 똑같다. 이 테이블이 좋네. 이거 잘 만들었어. 테이블 볼까요? 위를 관찰해. 아, 테이블 위를 관찰하면은 관찰 45네요. 자, 45 굴려 보십시오. 갑니다. 짠. 실패. 재질이 좋아. 네.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관찰 실패? 가져가서 팔아고 까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다른 기능치를 쓸 수도 있고요. 강행해 볼 수도 있고요. 아, 여기를 한번 더 봐야 되나? 그러면은 강행. 강행 해볼까요? 자, 네. 그러면은 실패하게 되면 페널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넘어져서 체력 1이 깎입니다. 네. 가자. 실패. 어려워. 어려워. 와, 다행이다. 테이블을 이렇게 계속 쓱쓱 만지다 보니까 종이가 하나 톡 걸려요. 손에 종이에는 난 이제 지쳤어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땡벌. 그리고 옆에는 또 펜이 놓여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뭐야? 적으실 건가요? 이거는 지쳤을 때는 우리 약을 하나 먹으면 싹 나을 텐데 이거 전화번호를 남겨놔야겠다. 자, 전화번호 적나요? 연락 주세요.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네. 적었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밑에 약장소에 네. 전화번호가 적혔습니다. 네. 아저씨 뭐 있었어요? 아니 뭐 별건 없고 뭐 테이블이 좋더라고 저기. 뭐야? 마호가니 테이블이 좋대. 아유 뭘 좀 뭘 좀 하시네. 우리가 또 주력 상품을 믿는 게 마호가니 테이블. 막 테이블. 아하, 아저씨. 아저씨 시끄러워요. 4번. 4번 들어갔어. 4번 네. 가시나요? 네. 자, 4번 방에는 특이하게 문 앞에 당기세요라는 문구가 손잡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기죠. 당겨야지. 아, 일단 당길게요. 당기나요? 네. 원래 보통 한국인들은 밀고 그냥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김갑석 씨는 밀고 김갑석 씨는 밀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당깁니다. 김갑석 씨 부수고 들어가지. 왜냐면 알바라서 그런 거 민감하거든. 알바! 알바 문 밀고 들어오는 거 알바하는데 베라 문 더덕덕덕 걸리면 이제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문을 당기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요. 또 내가 나서야 돼. 그러면은 다 밀어볼게요. 밀어보나요? 자, 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네, 문이 밀려서 열려요. 왜 당기시오 그랬지? 낚았나봐 우리를. 뭐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시나요? 일단 들어가볼게요. 일단 들어가시나요? 지 혼자 그러면은... 살라고.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초이씨가 4번방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거실에 모여 있나요? 지켜보고 있어요. 아유, 네. 아까 그 알바한다던 그 아가씨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 혼자 살려고?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의심 봐라. 다리 몸이 문제를 봐야지. 콱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다 나와요. 갑상 씨 한번. 닌 사람을 믿어? 난 안 믿어. 뭐 어디서 뭐 어떻게 골라 먹었길래 이래 의심이 내 많아요. 내 인생은 그랬어. 사람은 믿는데 아저씨는 못 믿겠다. 오빠라고 하라 그랬지. 아, 갑석씨 난 갑석씨 믿으니까 한번 갔다 와볼래? 네 그래 갔다 죽여버릴 거야. 아, 일단 어떻게 됐는지 얘기만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만 알겠어 우리 이러고 있어요. 갑석씨 살려와. 자, 그럼 4번 방으로 아무도 가지는 않나요? 갑석씨 한번 가볼래? 들어갔다 오든가 의심되면 가가지고 뭐라 좀 뭐라 하는 건 괜찮은데 때리진 마 알았지? 아니 뭘 잘못했는데 한번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잠깐
이 팔찌를 한번 차고 들어가보라고. 됐어!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팔찌라고. 아이고, 게르마늄인가? 게르마늄, 게르마늄. 게르마늄은 철 찍었어요. 게르마늄? 이거 뭐야, 이거 L? L이 뭐야? 럭키! 럭키 팔찌 아니야, 럭키 이게? 너 럭키? 이것만 끼면은 행운이 굴굴굴굴 굴러들어온다, 이 말이야. 대신 좀 오래 껴야 돼. 이거 낀다고 바로 운이 좋아져. 아, 그러면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좀 오래도록 껴야 돼. 그럼 감속씨가 이거 끼고, 초이씨 무서워서 오래 걸리나 보니까 같이 들어갔다 와요. 과량창! 이미 문 열려있는데 열려있어! 아니, 근데 한번 그냥 붙였어. 열받아서. 과장창! 아유, 저 다 붙었어. 열려있는 M1 문이 다시 또 부서졌어요. 네, 맞아요. 문 깨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수씨도 4번 방 안에 들어갔어요. 자, 남은 세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앉아서 계속 기다리나요? 갑수씨 뒷담을까요? 나 뒷담을까 하고 있나요? 아이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제가 깡패들이랑 잘 상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눈, 이렇게 칼방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다들 열이 오르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은 4번 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쟤 만났어 뭐라 할 거야. 자, 엄마 니 방에... 혼자 살라 그랬지. 내가 혼자 산다니요. 제가 다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자, 들어간 두 사람은 네. 수려한 미모의 미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아주 수려한 미모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라니. 넌 김갑석 씨. 김갑석 씨가 왜 봤는데? 아니, 나이트 데려오려고. 아. 선수로. 우리 쪽에서 일해보시면은 한 달에 천 이상은 벌 거요. 민트초코 뽑아주나요? 고박 나이트의 실장이요. 실장. 그 미남은 일단 명함을 받아요. 네. 명함을 받고 이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오. 보고 있어요, 명함을. 네. 초이씨 뭔가 하나요? 키스 갈겨야죠. 네? 저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해피포인트 적립해주나요? 아, 당연히 해드리죠. 그 남자는 무언가 사각거리면서 종이에 적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사람에게만 뭐라고 말을 하고. 아, 두 사람한테만 네, 하는 거군요.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요. 네, 뭐라고 하나요? 좋아, 연구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지. 라고 말을 해주고 좋아 연구에도 네, 예외는 있는 법이지 라고 말을 하고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쳐 찍찍 씨부리 쌌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식간에 몸이 힘이 풀려서 쓰러집니다. 드르렁. 자, 남은 세 사람은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갑석 씨 왜 안 와? 내가 한편 남은 세 분은 무슨 거 같아 이거. 무서워 안 된다고 그래. 근데 갑석 씨 없어. 우리 어떻게 해? 여기 나가 우리도 같이 가볼까요? 4번 방에. 아,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저는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챙길 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먼저 들어가보시.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빨리 가. 아, 먼저 들어가보시. 내가 멱살 잡고 둘이 끌고 가자. 자, 멱살 잡고. 아, 맞지 왜 이렇게 힘있어. 이래도 단추가 안 풀리니 이 단추가 이제 하나에 5,000원이라고. 4번 갔어요. 자, 4번 방에 들어왔어요. 그럼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앞에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이에는 뭔가를 쓰고 있고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그 어디 사세요? 혹시 그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른 두 사람을 일단 바라봅니다. 내가 맘에 들었나 봐. 안녕하세요. 여기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자수 씨는 뭐 따로 말하시나요?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지금 눈빛이 그랬는데? 젊은 아이신 것 같아. 이거 써 보시면 너무 귀엽겠다. 아, 근데 이거는 이미 예쁜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잘하면 잘한대. 아, 자, 그러면 그 미남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앉아있다가 네. 그래, 인간은 저런 인간도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루크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좋아, 연구에는 예외도 있는 법이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 사람도 동시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자, 서서히 정신이 꺼져가고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자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셨나요? 호박 나이트. 아, 네, 호박 나이트. 마린시티. 지하철역. 부산역. 네, 부산역 지하철역. 집으로 돌아오셨나요? 나 룸카페요. 룸카페. 예. 너는? 베라. 베라에서 알바 끝나서 옷 갈아입던 중. 아, 그래서 뭐 베라 탈의실. 네. 네, 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밤이에요.
밤이고 내 꿈을 꿨나? 돈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날짜를 확인해봅니다. 응? 며칠이고? 휴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까지 마감했어야 되는데! 평일이고 우리들은 꽤나 큰일이 났습니다. 갑사이 출근하라나 갑사이! 아니지 난 그런 게 아니지. 응. 형님 몸 피하십시오. 큰형님이 눈치 깠습니다. 그런 거지. 응. 나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에이, 핸드폰에 엄청난 알림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림들은 어떤 종류인가요? 나 큰형님 뒤통수 치르던 거 들켜. 큰형님이 점장님이 나. 큰형님이 눈치 까서 그 뭐지 내 나와바리 좀 한 거 님이 털리는 좀. 아이고 기억도 못 하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네. 스미 큰형님 지금 어디까지 눈치챘는데 거기까지 눈치챘나? 마, 그 자료 갖고 일단 제주도로 튀어라. 절대 그것 들키면 안 된다. 여기는 일단 내가 정리할게. 알았지? 혼자 장르가 다른데? 혼자 장르가 다른데? 혼자 지금 장르가 다른데? 아, 나 여기서 오늘 22편 딱 쓰고 집에 갈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룸카페 이용료 3만원 너무 땄다. 마감도 못 지켰다. 네, 점장님. 네. 아, 근데 어제 니 그만 쳐서 키야 뭐야! 그게 아, 그 어제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아 미리 연락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다음부터 연락 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나요? 자, 그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에필로그예요. 탐사자는 전원 생환했고요. 끝인가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를 얻게 된 거예요. 안돼! 난 난 어제 큰형님 치고 내가 다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난 마감 날짜였단 말이야. 이게 뭐야? 여기는 약을 못 파셨고 여기는 알바를 못 나갔고 여기는 여기만 좋아 주식이 올랐어. 자 시나리오를 해석해드릴게요. 네. 한국인은 절대 못 나가는 방이라고 했죠. 네. 1번 방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적혀있었죠.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또 하디슈. 하디슈 다 잘라. 오로다미씨 그런 걸 적었다면 정답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적었으면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 오케이. 적었으면은 뭔가가 있겠죠? 네, 근데 정답. 우리는 그걸 안 적었죠? 족가라고 적었어. 아니, 다 잘라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래다가 참았어. 족가라고. 자, 2번 방에서는 가정집이었고 신발을 안 벗고 들어갔죠? 네! 한국인들은 벗고 들어갔어야 돼. 벗고 들어갔어야 돼.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캐리오는 그런 거 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3번 방. 네. 아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라고 적었으면은 정답이에요. 땡벌 안 적었나요? 안 적었어요. 나 번호는 없어! 휴대폰 번호 적고 나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리고 4번방 아까 당겼어요. 당겼었죠.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었어요. 어, 다 왔네? 근데 내가 어쨌든 거였죠. 부셨어. 근데 어쨌든 부시긴 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맞췄어요. 맞춘 거예요? 부신 것도요? 네 뭐 나름 네, 일단 들어가긴 했으니까 들어가긴 했으니까 맞춘 거라고 해주겠습니다. 예. 아 소파 아래에 앉았어야 돼. 그치, 소파 말고 소파 아래 앉아. 그치 소파도 아래 앉아야 돼요. 한국인들은 절대 못 나가는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네. 자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답을 맞췄다고 하면은 아까의 그 수려한 미모를 가진 남자가 키가 하나요? 키가 해줄까요? 미를 어떻게 하나요? 원한다면 키가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현실이 아니잖아요. 무슨 네. 상관이죠? 자 그러면은 연구 완료라고 하면서 키가 해줘요. 아 진짜로? 네. 아 연구 완료라고 아. 하면서? 네 연구 완료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다섯 명한테 다 해주는 건가요? 원한다면 나 다음 너 다음 제이 다음 술 게임이에요. 너 다음 더디 안 넘어서니 원한다면 네 그래서요. 네 그러면은 눈을 뜨면은 오늘 아침이에요.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았죠. 이제 그저 꿈인 거라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망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보는데 와 이러면서 아 이런 탐사자는 또 처음인 걸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나요. 이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다른 거를 하나 더 가보실래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자, 베리 파워 캐릭터 하시잖아요. 아니요, 이 캐릭터 그대로 가셔도 돼요. 아, 그대로? 그대로 가야지. 좀만 하는 거야?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도 이 시나리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끝날 것 같아요. 짧은 걸로 하나 다시 합시다. TRP 시간에 개콘하는 거 같아요. 네, 개콘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만담쇼 아니에요? 독스프 해도 돼요? 네, 독스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독스프 하는